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제목이죠. 오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누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반절을 보면은 중반 이하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죠.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네, 이런 솔로몬이 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성경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잘된 이야기를 한 두 건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한 뉴스에서 금년에 30세가 되는 청년, 이 벤처 사업가, 이 벤처 기업의 대표가 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공부도 무지하게 잘했겠다, 집안도 무지하게 좋겠다, 뭐 굉장한 인재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기 쉽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청년은 지방 공단에 있는, 공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제대로 공부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모의고사 성적을 치른, 시험을 치렀는데 그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 9등급이에요. 뭐 이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싹이 노랗다, 그래서 뭐 아예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 친구가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내가 한번 영어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흔히 하는 말로 죽자고 한번 덤볐어요. 딱 1년 동안. 하여튼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영어 한번 해보겠다. 뭐 모의고사 성적 9등급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하겠다고 덤벼둔 지 1년 만에 동시 통역을 할 정도로 실력이 쌓였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뭘 하냐냐? 이번에 그러면 내가 불어를 한번 해야겠다. 여러분, 외교 문서들은 대부분 불어로 작성이 되죠. 그래 이제 불어를 또 했는데 이 불어에 또 능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이번엔 중국어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중국어를 그렇게 해내니까 이번에는 일본어를 또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는지 카타르라고 하는 곳에, 예, 국영기업에서 이 사람을 데려간, 얼마나 이 능통한 실력을 가졌는지 기업체에서 이 사람을 100% 활용을 한, 실력이 좋아서 홍콩의 총영사관에까지 와서 통역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의 벤처기업의 대표가 된 장시성을 가진 30살 청년의 이야기예요. 참, 인생이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고 우리 젊은, 또 여기 가정에 이 다 뛰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잘된 청년 이야기를 할게요. 2009년도에
손치성을 가진 어떤 연주하는 음악도죠. 2위를 음악 콩쿨 대회에서 2위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2등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야, 이런 인재가 우리나라에 나왔다. 그랬는데 지난달 10일 똑같은 대회,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이제 28살이에요. 제15회 반클라이번 콩크루트 피아니스트, 콩크루트에서 피아노 대회, 이 역사상 대한민국 사람이 금메달 딴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1등이 된 거예요. 우승 상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만 원.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상으로 받은 게 뭐냐? 3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주하는 것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음반 녹음이 되고 음반이 팔리면 여러분 녹음될 때도 그렇지만 그 금액이 상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연주회를 한다고 하니까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좌석이 매진이 될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 28살 난 청년이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누나를 따라갔어요. 원래는 피아노를 누나를 치게 하는데 쫄래쫄래 쫓아갔다는 말이 있죠. 우연히 따라갔어요. 근데 누나가 피아노를 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아,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특히 대회가 열리면 한 번 딱 연주했는데 1등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회는 시즌이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연주를 하면서 계속 리그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계속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약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이 대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 그 결선이 있던 날 바로 그날 밤 열이 엄청나게 올라 콧물이 나고 막 몸이 연주할 상태가 아니에요. 날씨는 28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겹겹이 옷을 껴입고 그냥 이 몸을 그냥 힘들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포기하죠. 그죠?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이쯤 되면 망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런 몸을 가지고 연주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정말 노력을 했어요. 빛나는 승리를 거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짤막한 세상살이 이야기 속에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된 이야기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어제 뉴스에 참 너무 안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78살 나신 할머니, 8년 동안이나 자신이 집에서 기르던 그 개한테 물려서 숨을 거두고 말이죠. 이 개는 금년에 8살이에요. 몸무게가 18kg 나가는 어느 정도 큰 개죠. 이름하여 풍산개입니다. 명견 중에 명견이죠.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는. 우린 다 그렇게 믿어오고 있어요. 8년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8살 된 개니까 0살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밥을 먹여 길렀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을 배신할 일이 없는 개예요. 그런데 이렇게 충실하다는 개도 주인을 물어요. 개는 개예요. 믿을 게 아니에요.
변한 겁니다. 현대사회에 화두가 있어요.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변해야 산다는 거죠. 시대에 맞춰서 변해야 산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뭐 기업 총수가 이런 말을 해서 이제는 해외의 어떤 국가 지도자도 그 말을 했대요. 군사적인 어떤 부문에서 바퀴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랬대요. 거기는 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가 아니라 거기는 또 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 안 된 뉴스인데 잘 된 뉴스가 될 수도 있는 묘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임신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께서 그 낙태약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일종의 피임약. 그래서 너 애 갖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 안 가지려고 해서 난리인데 애 가졌는데 애 갖지 말라고 약을 주시면서 너 빨리 애 지워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네 형님 댁에서 네 형 위에 손위에서 먼저 애가 나야지 네가 먼저 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착한 며느리가 또 그걸 먹고 조금 한 두 번 먹었다나 봐요. 그리고 병원에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갔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기가 잘 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왜 그런 걸 먹었냐 그랬대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의사한테 좀 혼나고 집에 돌아와 속상해서 있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러고 그렇게 세월이 가서 결국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고 보니까 아들인데 일주일 후에 형님 댁에서 이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이제 시어머니께서 좀 못마땅해서 혼을 내고 그러다가 그나마 아들 태어났으니까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뭐 넘어가셨다는 거죠. 안 변한 집은 이래요.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참 세상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가운데 있는 게 있죠. 요즘 자꾸 변해요. 진짜 뭐든지 변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도 더 자동화가 되면 운전하는 분이 없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운전하는 분이 없는 자동차를 탈 세상도 올지 몰라요. 자판기가 점점 자동화되어져서 이제는 가게들도 사라지고 뭐든지 동전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그런 때가 되지 않겠나. 점점 변해가는 이 세상. 저는 이번에도 공항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건 아, 이젠 공항에서 발권, 항공기 발권도 자동으로 하는구나. 옛날에는 다 가서 줄 서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이 여권 집어넣고 버튼 눌러서 항공권을 받는구나. 참 빨리 변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변하고 부부도 변하고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효도하라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유산을 물려준 자녀들이 효도를 잘 안 한다고 거꾸로 이번에는 유산 반환 소송이 법정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세상은 다 변해도 사랑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와 부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인생은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해요.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은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주신 사랑 변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은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옛날 분이죠. 노산 이은상. 국문학을 전공하시거나 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이죠.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차창을 쳐다보니까 가는 대로 산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죠. 차창을 내다보니 산도 나도 다 가더니 내려서 둘러보니 산은 없고 나만 왔네. 다 두고 저만 가는 게 인생인가 하노라. 참 이 짤막한 시지만 인생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요, 시인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철학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하는 금년 1년 동안 반드시 이 성경 본문이 나올 때에는 그 부분을 꼭 읽읍시다. 그리고 전도서는 한 번만 읽지 말고 몇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 이 전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잘 쓰여진 글이 또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정말 위로가 돼요. 아, 이게 삶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런 위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이 전도서를 통독으로 읽으실 때 몇 차례 계속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9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사실은 이 8장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면서 대안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철학가가 되는데 철학은 최근에 들어와서 이 최근 철학은요 실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지금 뭐 실존 철학하면 어떤 분들 얘기하면 되겠지만 시간상 생략하고요. 이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게 허무예요. 우리나라 연간 폐업하는 가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점이 1년에 2만 개가 문을 닫는다 그랬죠. 우리 이 앞에도 가면 커피점들이 쫙 있고요. 또 뭐 나가면 있어요. 1년에 2만 개 문 닫는데 어떤 건 뭐 문 연 지 3개월 만에 문 닫고 어떤 건 6개월, 어떤 이들은 뭐 11개월 뭐 이러면서 문을 닫는 게 무려 2만여 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느껴지는 실존의 문제죠. 3개월 전만 해도 문 닫는 가게의 경우 그렇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문 닫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열었죠. 그렇죠? 이게 실존이에요. 근데 문 닫아요. 그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았던 인테리어를 사정없이 뜯어내버리는 그리고 그 다음 가게가 인테리어를 잘하는 내가 망하니까 그때야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존이에요.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몰라요. 나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저거 될 거야. 근데 망해서 문 닫아요. 그때 뼛속까지 오는 아 망했구나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기 전까지 몰라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아픈 것에 대한 그런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막상 아프니까 진짜 아픈 것에 대한 느낌, 이거 깨달음, 이게 실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모두 다 죽어요. 이게 실존이에요. 근데 이거를 죽는다고 생각하진데 내가 죽을 때 돼서 죽는다는 걸 안 건 이미 늦은 거죠. 이게 허무한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장 전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이 본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일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뭐 어느 종교에서는 부처님 손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걸 따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성경이 먼저 쓰여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히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이 문제를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자와 악한 자, 의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통틀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죽는다. 그것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 시간, 매 순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루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지나가실 때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느끼고 지나가셨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커피가게처럼 막연히 내가 이거 하면 될 거야 그래서 막 진행하듯이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정말 보람있게 사는지. 성경은 7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음식 하나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내가 옆 사람하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음식도 먹고 모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좋았던 사람들이 변하니까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사위가 들어왔어요. 야, 제일 좋은 사위고 제일 좋은 며느리다. 뭐 이랬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서 변해갖고 왜 저런 일이 들어왔지? 우리는 그런 교우가 한 분도 없으니까 편하게 이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이런 변함 속에서 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에 나오는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 인생의 매 순간을 모처럼 살으라고요. 최상의 순간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면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오셨을 줄 알아요. 마음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알아요. 그것이 인생의 사는 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또는 우리가 만나는 자녀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함께할 때에 정말 축제를 다 하듯이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만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실존적인 해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참 행복해, 난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물론 그러고 사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지나가야지, 내가 왜 이런 뭘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늘어가지 않나요 혹시?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하여 세상이 말하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 정욕과 욕심도 이게 다 허무한 일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실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앞에 시인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노래들이 그렇고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주제는 세상이 무의미하고 허무하지만 그러나 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세상을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무의미한 세상, 허무한 세상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이 미래에 다가올 그날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거꾸로 생생하게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귀함을 느낀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손길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내 생애의 무의미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헛된 삶이 없을 줄로 믿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파티하는 인생, 늘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어릴 때부터 깨닫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많이 변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힘들다고 말하고 세상 사는 것이 괴롭다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이 거룩한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푸념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온 삶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경배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